서양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아기를 물어다 주는 새는 혹시 정답 눈치채셨나요? 바로 황새인데요. 그런데 이 황새가 현재 전 세계에 2,50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황새의 우리나라 유입을 높이기 위해 최근 세계자연기금 러시아 아무르지부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황새의 번식 상태와 이동 경로 분석, 신규 번식지 발굴 등 황새 개체수 증가를 위한 연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러시아 연해주에 속한 항카우 습지와 두만강 유역 인근에 인공둥지탑 총 18개를 설치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인공둥지탑 설치 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황새의 인공둥지탑 사용 현황과 번식 상태 자료를 수집하고 서식지 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황새를 우리나라에서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반가운 소식 또 하나 전해드릴게요. 2013년 영국에서 도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검독수리의 아종 한 쌍이 번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검독수리 아종 한 쌍은 지난해 말부터 번식 행동을 시작해서 올해 2월 총 2개의 알을 낳았는데요. 이 중 한 개의 알이 올해 4월 부화에 성공했고 부화한 새끼는 현재 생후 약 1개월이 지나서 3배 이상의 크기로 성장했습니다. 하얀 솜털이 덮여있는 아기 검독수리 정말 귀엽죠. 지난 5월 22일은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수백만 년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표된 날인데요.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UN이 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자연의 답이 있다. 우리는 결코 자연과 분리될 수 없고 자연의 일부고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변화 적응과 식량 위기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이 자연에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은 우리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